안녕하세요, 쿠브 아이디어입니다. 이번 주에 약 이틀간 블랙옵스 4 멀티 베타가 진행됐었죠. 공개 전부터 이번 작품에 싱글플레이가 없는 대신 배틀로얄이 존재할 거라라는 소문이 돌면서 여러 논란이 일었는데 그 소문이 사실로 판명되고 나서 적지 않은 걱정과 비판이 존재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블랙옵스 4 베타를 해본 소감은 재밌어요. 분명 싱글을 없애버리고 멀티에만 집중해서 그런지 완성도도 꽤 높은 편이고 언제나 바뀐 점이 없다고 욕을 먹는 콜옵이지만 이번 작품은 콜옵의 정체성도 유지하고 차별점도 잘 둔 것 같아요. 일단 멀티플레이 자체를 살펴보자면 언제나 그렇듯 주무장, 부착물, 부무장, 퍼크, 카드 같은 것들은 플레이어가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고 신규 모드인 하이스트와 컨트롤을 빼면 전작과는 다른 게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블랙옵스 3에서 가져온 스페셜리스트 레인보우의 오퍼레이터나 오버워치의 영웅들의 콜옵 버전인데 특수 능력이 두 개, 한 개는 쿨타임이 좀 짧아서 리스폰 할 때마다 쓸 수 있고 한 개는 궁극기라 한 판당 한두 번 정도만 쓸 수 있는데 블랙옵스 3에서는 특수 능력이 한 개라 캐릭터의 고유한 능력이라기보단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무기 설정하고 특수 능력을 한 개 고르는 정도였다면 이번에는 정말 스페셜리스트라는 이름에 맞게 내가 고른 캐릭터마다 운영 방식이 꽤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이러한 변경점은 독창적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콜옵 멀티의 방향성과는 잘 맞는다고 생각해요. 어찌됐든 1년마다 타이틀 한 개씩은 나오는데 개발자 입장에서 생각해본다면 그때마다 혁신적인 게임플레이를 보여줄 순 없겠죠. 게다가 너무 많이 바뀌어버리면 팬들은 이게 콜옵이냐? 라고 그럴 테고 그렇지 않다면 전작이랑 다른 게 뭐냐? 라고 그러는 건 여태까지 너무 많이 봤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변경점은 딱 그 중간을 잘 캐치한 느낌이에요. 게다가 스페셜리스트는 새로운 변경점, 체력 시스템과 교전 시간에도 궁합이 잘 맞는데 일단 체력의 경우는 오버워치와 소름 돋을 정도로 비슷한 체력바가 생겼고 체력 키트로 체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 그리고 교전 시간의 경우도 전작들과 비교해 꽤 긴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총을 쏘는 게 중요했던 전작들과 비교해 신경 써야 할 게 꽤 늘어났어요. 다른 사람들도 이미 많이 이야기한 거지만 콜옵이 꽤 전략적으로 바뀐 거죠. 그렇지만 아직도 총을 잘 쏜다면 무쌍 찍고 날라다니고 킬스트릭으로 공격헬기 불러서 학살하는 건 여전히 똑같아요. 콜옵의 느낌이 희석되긴 했지만 그 중심은 아직 건재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움직임의 경우도 미래전이라고 타이탄폴이나 블랙옵스3처럼 후크로 날라댕기고 점프하고 대시하고 정신없는 정도는 아니고 슬라이딩과 특수 능력인 갈고리만 존재해요. 확실히 플레이어들이 대부분 땅에 붙어있어서 적을 쏘는 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리고 베타에 공개된 맵들도 전반적으로 할만했던 것 같아요. 맵의 크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기도 하고 교전이 일어나는 곳에만 일어나긴 하지만 난전보다는 좀 순서가 있는 난전이라고 해야 하나 너무 난잡하지도 않아서 플레이하면서 그렇게 답답했던 적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만 들으면 게임 자체는 흠잡을 곳이 크긴 없어요. 하지만 일단 무기 밸런스의 경우는 콜옵 고질의 SMG 최강은 여전하고 스나이퍼의 경우도 전작보다 약간 세져서 AR이나 기관총은 역시 이번 작품에선 열세인 상태에서 출시가 되어봐야 알겠지만 전반적으로 콘텐츠 소비가 빠른데 싱글이 없는 6만원 풀프라이스 게임에 5만원 정도의 시즌패스를 구매해서 일반판 유저는 나중에 맵도 제대로 플레이하지 못하고 특히 PC 게이머 입장에선 출시가 조금만 지나면 플레이어가 확 빠지는데 핑이 높은 북미 서버나 유럽 서버 갈 거 아니면 출시 후 몇 개월밖에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데 구매를 해야 하나 의문이 많이 들어요. 1년마다 출시하는 시리즈의 숙명이기도 하죠. 뭐 물론 좀비 모드의 콘텐츠가 늘어났다고 하고 콜옵 시리즈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대규모 전투인 블랙아웃 모드가 있다고는 하지만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게임 자체는 좋아졌지만 접근성에서는 아직도 의문이 많이 들어요. 그나마 접근성이 좋은 배틀넷으로 한국어화랑 음성 한국어화까지 계획된 거 보면 출시가 되고 나서 한국 플레이어들이 얼마나 블랙옵스4를 플레이할지 지켜봐야겠죠. 한국은 베타에서 제외라 플레이하기 좀 까다로웠겠지만 여러분들은 블랙옵스4 베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지금까지 코브아이디어였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도 한번 방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